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오늘도 제가 세수를 하고 나온 상태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따라하면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나이트 케어 루틴 영상에서 제가 탄력 관리편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정말 짧게 보여드린 잡티랑 미백 제품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 어떡하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나 정말 기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미백, 잡티 케어 제품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진짜 효과도 보고 구매도 하고 재구매도 여러 번 한 제품들이니까요. 진짜 리얼 찐템입니다. 제가 정말 영혼 살포시 갈아서 좋은 제품들만 소개하고 리뷰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세수하고 나온 상태인데요. 요즘에는 세수만 하고 나와도 피부가 반질반질한 게 광이 이렇게 올라오죠.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진짜 하나도 안 바르고 진짜 제 피부거든요.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도 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 광, 이 속광이 진짜 중요하고, 제가 유튜브 말고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현장에서 일을 하거든요. 여름에는 정말 땡볕에서 일하고 겨울이나 지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조명을 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잡티가 생기거나 피부가 손상되는 일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정말로 효과 본 미백 제품들만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구달 청귤 비타씨 토너 패드입니다. 이 구달 브랜드가 청귤 비타씨로 엄청 유명해서 세럼도 만들고 토너 패드도 만들고 크림도 만들고 아이크림까지 만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토너 패드는 제가 썼을 땐 조금 민감했지만 효과나 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2020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1위인가 2위를 했던 제품으로 기억을 해요. 저는 피부가 얇다 보니까 따로 스크럽이나 각질 제거를 안 해주고 토너 패드로 각질 제거를 해줘요. 매일 패드를 사용하는 근데 이 청귤 비타씨 토너 패드로 매일 닦아내면 약간 자극적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민감하신 분들이나 피부가 얇고 홍조가 좀 심하신 분들은 얘를 가끔 써주는 거 추천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한 양만 봐도 잘 안 쓰는 게 보이죠? 결 따라서 힘주지 않고 가볍게 쓸어만 줘요. 제가 이 제품 말고도 다른 미백이나 잡티 케어 제품을 같이 쓰다 보니까 얘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에 전성분을 살펴봤을 때는 꽤 미백 제품에 좋은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사용했을 때 수분을 잘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나쁘지는 않았어요. 매일 쓰면 조금 자극적이니까 저처럼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아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거 추천해요. 다음은 넘버즈인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입니다. 짜잔! 이 넘버즈인 토너는 제가 1년 넘게 진짜 꾸준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나이트 케어에서는 빠지지 않는 토너이잖아요. 제가 너무 영업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얘를 한 번도 안 봤다? 말도 안 돼. 진짜 엄청 영업 많이 했을 거예요. 안에 발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숨 시크릿 에센스, 피테라 에센스 이런 게 진짜 잘 맞으셨던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하는 토너예요. 이 넘버즈인 쓰고 나서 좀 탄력도 많이 생기고 확실히 피부 톤이 좀 맑아진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녁에는 꾸준히 차토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사용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결이나 피부 이 쫀쫀함? 이 속광이 달라요. 저 꾸준히 쓰면서 피부도 많이 투명해지고 깨끗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진짜 괜찮고 쫀득쫀득한 콧물 제형? 사용했을 때 끈적임도 하나도 없고 흡수도 빨라요. 좀 민감한 피부한테도 괜찮고, 저는 추천하는 피부 타입은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 그리고 좀 칙칙한 안색을 가지신 분들? 토너팩 3분에서 5분 정도 올려주고 짜자잔! 가볍게 떼어줄게요. 짜자잔! 지금 넘버즈인 토너만 썼는데도 피부가 반질반질한 거 보이죠? 끈적임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피부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영양이랑 미백 케어 같이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저는 꾸준히 쓰고 있는데 피부에 트러블이 난 적도 없고 오히려 피부가 많이 맑아진 효과를 진짜 많이 봐가지고 얘는 완전 추천해요. 저 진짜 잘 쓰거든요. 얘는 진짜 리얼 뚜루. 진짜 얘 없으면 나이트 케어를 못할 정도로 엄청 잘 써요. 진짜 이 광이
완전 좋아요. 짱이에요. 지금은 토너까지 사용을 해줬고 다음은 앰플이랑 세럼 라인을 소개할게요. 얘는 아이소이의 잡티 세럼. 아이소이 잡티 세럼도 제가 영상에서 1년, 2년 넘도록 꾸준히 보여드린 제품이고 제가 너무 좋아서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선물을 해줄 정도로 엄청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아까 아이소이에서 꿀템 하면 전 딱 잡티 세럼 생각이 나요. 다 썼어. 어떡해. 다 썼나봐.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다 썼어요. 어떡해. 기다려보세요. 아이소이 다 썼어. 어떡해. 바닥이야. 한 통도 비웠어요 오늘. 진짜 가벼운 세럼 타입이라서 피부에 올렸을 때 좀 흡수도 빠르게 되고 건성보다는 지성이나 수부지에 조금 더 추천을 해요. 오늘 이렇게 다 쓸 줄 몰랐어요. 얘는 건성 피부가 사용하면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건조한 느낌을 받거든요. 얘가 마르면서 피부가 좀 당기는 느낌이 살짝 드니까 위에다가 크림을 같이 사용하는 걸 꼭 추천을 하고 수부지나 지성 피부라면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부에 트러블이나 피부가 예민했을 때 사용해도 얘는 좀 문제없이 사용했던 잡티 세럼이라서 확실히 꾸준히 사용했을 때 좀 잡티도 많이 옅어진 느낌을 많이 받았고 피부를 좀 안전하게 케어하고 싶은 날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얘는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했었던 베리홉의 에이데이즈 퓨어 비타민C 앰플 플러스인데요. 제가 효과를 진짜 진짜 잘 봤다고 했던 비타민 앰플이잖아요. 안에 순수 비타민이 13.5%가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다. 13.5%. 얘도 갈변 현상이 빨리 생기기 때문에 빨리 사용을 해줘야 되고 제가 얘는 리얼로 효과를 정말 정말 많이 봤어요. 오늘 효과 많이 본 제품들을 소개한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효과 많이 본 거는 아까 공병 비웠던 아이소이 잡티 세럼 그리고 얘는 베리홉의 비타민 앰플. 얘 쭉 써주면 이렇게. 얘는 비타민 향이 굉장히 강하고 딱 피부에 올렸을 때 어? 비타민 느낌이다. 이런 게 딱 느껴져요. 어? 지금 내가 비타민 앰플을 바르는구나. 조금 더 찐득찐득한 제형감이고 충분히 피부에 흡수를 시켜줘야 돼요. 앞에 소개한 제품이랑 비교하면 흡수가 엄청 빠르지는 않고 피부에 툭툭툭 두드려서 올려주고요. 정말 잘 써서 제가 구매도 많이 하고 지금 집에 쟁여놓고 쓰고 있을 정도로 진짜 진짜 추천해요. 얘는 쓰고 나면 건조함도 안 느껴지고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조금 비싼 점 빼고는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좋아요. 라네즈 레디언 비타C 크림인데요. 작년 초쯤에 제가 광고를 통해서 이 제품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다 공병을 안 버리고 다 모아놨어요. 한 병을 또 다 비우고 얘도 또 지금 다 비우고 한 병이 더 있었는데 제가 안 갖고 왔거든요. 얘는 지금 거의 바닥이 보일랑 말랑하고 지금 화장대 위에서 제가 샘플까지 뜯어서 쓰고 있는데 샘플이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또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샘플까지 뜯어서 쓰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더 많은 공병을 모아서 공병 대잔치를 보여줬을 만큼 정말 정말 잘 쓰고 보습이랑 잡티 케어? 미백을 같이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해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제가 너무 좋아서 올리브영 가서도 구매하기도 하고 영상에서도 자주 보여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산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감한 분들한테 써도 되고 논 코메토제닉 이 테스트를 통과했거든요. 얘가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용하면 피부에 쓱 흡수되면서 엄청 쫀득쫀득해져요. 이런 비타민 앰플이나 세럼은 약산성으로 만들거나 안정화시키는 게 가능하다? 좀 쉽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크림 타입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미백이나 잡티 케어를 딱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서 크림을 많이 찾아봤는데 좀 찾기가 쉽지도 않았고 약산성은 더 없었고 작년 이후로 꾸준히 쓰고 있는데 트러블 한 번 난 적도 없고 정말 정말 잘 쓰거든요. 제가 속건조가 심한데도 얘 쓰고 나면 확실히 케어가 잘 된 느낌? 이렇게 쫀쫀하게. 여기까지 크림을 사용해줬고 제가 또 정말 잘 쓰는 거 나체 센텔라스카 연고. 이제 저의 또 찐 꿀템이 나타났어요. 이제 너무 자주 소개했죠? 모든 루틴 영상마다 얘가 등장을 안 한 날이 없어요. 제
제가 무려 2년 넘게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3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나츠 센텔레스카 연고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매번 똑같이 영업하고 똑같이 소개하지만 오늘도 또 영업을 할 거예요. 나츠 연고는 제가 요즘 잡티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트러블 짜고 난 다음에 얘 쓱쓱 제일 나이트 케어 마지막에 사용을 해주는 건데요. 쓱쓱쓱 발라주면 다음날 그 짜고 났던 붉은기가 확 가라앉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피부가 얇아서 트러블 짜면 잡티가 진짜 잘 생기거든요. 자국도 심하게 생기고 이 나츠가 좀 비싸거든요. 용량 대비. 그래서 너랑 나랑 아랑으로 공구도 자주 했는데 벌써 6차까지 진행을 했고 아직까지 7차 문의도 엄청 엄청 많아요. 얘는 못 써본 사람 없게 해달라고 완전 빌고 있어요. 얘는 트러블 짜고 난 자국, 여드름, 흉터 이런 붉은기에 올려주고 한 꾸준히 7일에서 10일 정도 사용하면 눈에 띄게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고 좀 오래된 흉터에는 효과가 좀 더디더라고요. 네, 짜고 난 직후에 흉터에 사용해주면 효과가 진짜 좋게? 좀 빠르게 나타나는 편이라서 저는 트러블 짜고 난 다음날 바로바로 사용을 해주거든요. 요즘에는 트러블 짜고 난 다음에도 좀 짙게 흉터도 안 생기고 좀 피부 톤도 많이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제가 오늘 잘 거라서 바로 립밤까지 발라주고 마무리할게요. 얘는 얼마 전에 구매한 이니시프리 립오일. 이렇게 립 오일까지 발라서 마무리해줬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을 한 번에 다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날그날 피부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제가 꿀템을 많이 소개했으니까 여러분들 피부 상태나 여러분들 피부 타입에 맞춰서 꿀템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같이 뽀얗고 맑은 피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